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누나가 이 정도까지는 해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감동이 있네요. 아무튼 뭐야, 여보세요? 방금 방송 중이야? 아니 나 지금 잘라고 누웠어. 잘라고 누웠다고? 사람 지금 전화해보라 그러던데? 나 방송 껐어. 아 껐어? 아 근데 하영아 나 전화한 김에 너 마이크 잠깐 끌 수 있어? 껐어. 아 이거 말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카톡 한번 볼래? 근데 이게 내 상황이거든? 나 통장 하나밖에 안 쓰고. 그래서 혹시 돈 혹시 빌릴 수 있어? 얼마? 얼마까지 가능해?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전화해 원하다가? 그니까 갚을게. 갚을 수 있으니까. 아 뭐 원하면 5장 가능하지? 다섯 장? 다섯 장? 단위가 뭐니? 단위? 어. 난 중위 방송이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5천만? 어? 5천만? 5천만? 5억? 5억? 5만원? 여보세요? 우리 또 지수씨 저 방송 중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미팅 중이라서. 아 이럴수가. 어떤 일이시죠? 그냥 깔끔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저 그냥 방송인가 떠나서 지금 통장 65만원 남아가지고 돈 좀 빌릴 수 있나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얼마 빌려드리면 되죠? 얼마까지만 가능한지만 말씀 그냥 빠르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5억까지 빌려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제가 뭐 따로 다시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미팅 보세요. 조금 신기한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이분 방송 중이신가? 여보세요? 아 우정이님 안녕하세요. 네. 저 방송 중입니다. 아 저는 방금 컸는데. 아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화를 좀 드렸어요. 아 뭔데요? 저희 나름 운동 친구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근데 제가 방송인 걸 떠나서. 네. 카톡 혹시...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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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요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정이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카톡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카톡이요? 네네. 네. 65만 1667원? 죄송한데 보통 다른 스트리머들은 이거 방송에서 띄워도 돼? 이걸 읽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읽고 처음 봐가지고 아야 공개돼 있는 건 맞는데 우정이님이 혹시 여유가 혹시 얼마나 좀 되실지 좀 여쭙고 좀 돈을 네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다음 달에 바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요? 네네네. 이자는요? 없는 건가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뭐 돈 떼먹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감사합니다. 충분해요. 아 이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네. 또 지금 통화는 처음 아닙니까 저희? 사실 네 통화해본 적이 잘 없어서 네 사실 이거는 제 평판을 시험하는 테스트 콘텐츠였습니다. 아 진짜요? 이야 아 다행이다. 네 그래서 뭐 200만원 정말 감사한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왜 거절하시고 저를 찾으셨어요? 네? 상식적으로 제가 방송 중이라 네? 얘기했잖아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가 아니고 아 그래도 안 돼요. 여보세요? 아 왼팔아. 네 형 방송 중입니다. 아 형은 방송 중이야. 네 근데 방송 중인 걸 떠나서 팩트가 하나 있어. 넌 대충 알겠지만 아니 랜드톤 네 형 형한테 한 말이야? 아니요. 아, 레넥톤이 저 죽여가지고. 아... 왼팔아, 형이 지금 네.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땅 계약 때문에 통장에 65만 원이 남았거든, 지금.
65만 원이요? 어. 저 통장 잔고 50만 원만 빼고 돌려드려도 돼요? 잔고 50만 원 빼면 얼마인데? 10만 원이요. 아니 장난. 형 뭐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거예요? 어 당장 필요하긴 한데 뭐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매일 유튜브 수익 들어오거든요. 어. 5천까지는 돼요. 그럼 왼팔아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그 가지고 있던 60만 원도 같이 빌려줄 수 있어? 네? 알았다. 아 그러면 5,030? 약간 딱 알맞아가지고 딱 지금 필요한 돈에. 5,025만 원은 안 돼요? 아 그 내일 피자 먹기로 해가지고. 아. 그렇게 아시죠? 네 형이 그러면 연락 줄게 다시. 고마워. 여보세요. 김지현 씨. 네. 뭐 하십니까?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저도 방송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 카톡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왜요? 제가 카톡을 확인하면 뭐가 좋은 거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보냈어요. 참고자료? 네. 아, 봐볼게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재원 씨한테 돈을 좀 빌릴 수 있는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찐이라. 찐? 네. 아, 그래요? 얼마 정도? 사실 제가 마이너스가 될랑말랑하고 빚이 생긴 이유가 지금 집하고 땅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분별 때문이 아니고? 아, 네.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집과 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막 천장은 따로 없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당신 생각하는 저도 얼마입니까? 김재원 씨는 아무래도 삼경? 그러면 그에 비슷하게 지금 보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혜원 형, 원하나님이 저랑 아무래도 친하니까. 지금 바로요? 당연히 보내줄 수 있죠. 보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아니 아직 아니 죄송한데 계좌번호 아직 보내지도 않는데 보냈다고요? 로비 왔다고? 사무실로 오라고요? 전화 안 받는데? 서브폰이요? 서브폰으로 걸고 있는데 안 받는데? 서브폰으로 걸어도 안 받잖아 지금! 어이 도회장 뭐 대충 봐서 알겠지만은 일단 그 카톡 좀 봐주겠나? 너 그래서 예, 내가 왜 돈이 없는지는 알고 있지 않는가? 얘기했어 다. 뭐 땅과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주변 스트리머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빌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되는가? 근데 나는 돈을 잘 안 빌려줘.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당장 주머니 있는 돈만 빌려줄게 이렇게 말해도 할 말 없는 거니까. 당장 주머니 있는 500원 빌려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당장 주머니 있는 500원. 500원 줄 수 있어. 당장 주머니 500 있구나. 그럼 만약에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1억까지는 해주지. 고맙네. 뭐 이따 회사 가서 얘기하지. 하신양 뭐합니까? 저 그냥 있는데요. 아 한양 지금 방송 중인데. 네. 제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네. 한신양 혹시 돈 얼마 있어요? 저요? 돈이요? 물어봐도 돼요? 95,012원이요. 얼마? 95,012원 있어요. 95,012원? 네.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저한테요? 받아나가요? 오늘요? 절반은 빌려드릴 수 있죠. 5만원 빌려드릴 수 있어요. 받았나? 여보세요? 네. 55,000원 안 될까? 네? 55,000원 안 될까? 55,000원이요? 네. 되죠? 아 돼요? 네. 하신양 착한 하신양이구나. 저 정도면 딸기제트 라면이라도 한 번 더 그래. 끓여주자. 그래. 유유유. 저 찬원 오면은 딸기제트 라면 많이 챙겨서 보내줄게. 한번 놀러 와. 네 좋아요. 그래 들어가요. 네. 와 여러분 이 돈과 이 돈의 값어치가 아주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반을 떼준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자, 그럼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빌린 돈 3억 3,955만 7,618원. 공동 1위 도회장 장지수 1억씩입니다. 최소 김재원 800원.
이삼이 작가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와우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를 느끼게 해준 누나였어요. 그리고 정성상을 뽑겠습니다. 가진 돈의 거의 99%를 빌려주기로 한 김인팔군에게 주겠습니다. 정성상. 하신양도 정성상. 적. 여보세요, 민수야, 나 방송 중인데. 내가 오늘로 내 통장 잔고 65만 원이 되었어. 알지? 어, 들었어. 망했잖아. 돈 좀 빌리자. 돈을 빌리자고? 얼마까지 가능해? 나 5만 원. 얼마 있는데? 나? 6만 원. 어? 6만 원. 알았어, 그럼 5만 원 빌려줘. 아, 어, 알았어. 자신의 반을 떼준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들어갔던데. 아, 맞다! 우정이 개빡쳐! 개빡쳐! 와.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 나다. 스키떼, 스키, 스키떼. 노래답게, 주요 이요 사겠대.